이제 여름철에 이런 데 딱 보면은 뱀이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와, 완전 야산. 돼지 한 마리 온다. 아니, 응가한 거죠? 응가했죠? 아니, 응가했잖아요. 아니, 응가 진짜로 그냥 물티슈로. 아니, 거울 갖고 얼굴 좀 닦아. 아니, 솔직히 하늘에 맹세했고, 응가했어. 안 했어. 솔직히 하늘에 맹세했고, 응가했어. 안 했어. 에이, 응가했네. 냄새만. 아, 응가만. 배 아파가지고 응가했어. 형. 똥 두고 잘 닦았어요? 뭐를? 나 안 썼어. 에이, 저기서 뿌직뿌직 소리 나는데. 아니, 안 썼다니까. 형님 똥 같은데. 아니라니까 하지 말아요. 아니라니까 하지 말아요. 이미지 이상해. 이미지 이상해. 아니, 내려가자고. 왜, 왜? 아니, 그냥 이쪽으로 지름길로 내려가서 계곡이나 가자. 힘들어요? 아니, 안 힘들어.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. 하늘에 맹세코 산에서 응가하진 않았죠. 그러니까? 안 했어. 그러니까 하늘에 부처님 다 맹세코. 안 했어. 자기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걸고. 아니, 배가 아픈데 어떻게 가냐. 그래, 쌌다. 그래, 쌌다. 웃기려고 한 게 아니야, 진짜죠? 맞습니다. 아, 이거 들이었어. 나 피난다. 저 뭐야? 이거, 이거 들이었다니까. 들인 건 못 먹었어. 형, 뒤에 봐봐요. 아, 진짜로. 와! 이발! 와! 이발! 아우! 아! 야! 자, 그럼 썸네일 뽑으려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. 장갑을 좀 벗어주세요. 아, 장갑을 벗으라고? 아, 당연하죠. 벗고, 자, 잠시만요. 자, 뜯어서 꺼내주세요. 와. 이게 아마,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작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. 아니, 근데 지금 살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큰 건 엄청 커. 여기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, 이게? 그건 나도 센치는 모르지. 아, 이걸 내가 센치를 어떻게 알아? 내가 파는데 뭐 센치까지 알고 팔아야 되나? 그럴 틀려, 새우마다. 그럴 줄 알고 제가 줄자를 가져왔습니다. 방송 천재다, 방송 천재. 이거 하려고 줄자를 사왔어. 예. 그 새우를 밑에다 두고, 대야를 밑에다 두고, 정확하게. 기절을 시킬까? 예. 미안하다. 자. 이게 원래 고기 같은 거 잴 때는 이게 지느러미까지 재거든요? 예. 광수 삼촌이 이렇게 시켰으니까, 저승 가서도 광수 미안해. 광수. 미안해. 광수. 보약이요, 한약.
구경이다. 흑염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것도 챙겨. 아예 이거 비싼 거 형님. 저 이런 것도 챙겨. 아예 이거 비싼 거 형님. 진짜로 저 그 맞춰서 가져온 거야. 어저께 나 원래 봐야 안 먹고 안 봐. 아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한의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. 아 진짜 맛있어요. 아 확실하게 좋네 이게 진짜. 내가 언제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? 야, 내가 언제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? 지금 하고 나도 있어요. 니처럼 더 그렇게 해야 되잖아. 니처럼 더 그렇게 해야 되잖아. 하지 마, 진짜. 자, 안 해, 나도. 오늘... 응. 하지 말라고. 자, 오늘은요. 자, 오늘은요. 하지 말라니까. 자, 오늘은. 청계당을 잡을 건데요. 하지 말라고. 아, 진짜 하지 마. 그럼 형이 한번 그러면 진행해 보세요. 형 말투로. 자, 오늘은 청계닭을 한 마리 잡아 먹겠습니다. 예. 청계닭. 아니 그 닭을 잡아도 되는 닭이에요? 아버지가 키우시는 건데 잡아 먹어요. 아, 잡아 먹으래요? 선생님 문 막아야 돼요. 왜냐면 예. 잠깐만 선생님 나와 주세요. 와씨. 한 마리 그거만 잡아오면 돼요. 그거만. 잡기만 잡아요 그냥. 뭐 어떻게 잡아야 돼요? 아 그냥 손으로 잡으면 되죠. 양손으로 막아야 돼. 잡으라 빨리 잡으라고요. 저 누른 걸 잡아야 되는. 그러니까 빨리 잡으시라고요. 눈치 깠다, 눈치 깠다. 잡아요, 빨리. 눈치 챘어요. 눈치 게임 중. 잠깐만. 빨리 잡으라니까. 아니, 뭐, 이 게임도 어떻게 들어가, 저기로. 잡아요, 빨리. 구석에 들어가서 안 넣어. 아니, 그, 숙여야죠, 형님이. 아니, 못한다니까. 이 똥 다 무대인데. 아니, 파이팅! 아니, 지금 구독자들 형, 10만 명이 보고 있어요. 형님,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. 형 진짜 단양 겁쟁이 아니, 된다니까요. 잡는 게 아니고. 아니 단양 겁쟁이가 된다니까. 자기 오질 못한다고. 단양 겁쟁이가 된다고. 앞에 있다, 앞에 왔다, 앞에 왔다 한 마리. 어디? 그거 바로 앞에요. 어디? 아니 쭈구리 앉으라고 형님. 일로 와. 해야죠. 총 맞다고 지금. 몰라니까요. 이게 뭔가 하나 있어야 돼. 아 짝대기, 예, 짝대기 하나 있어. 어 있다. 안에 넣어주세요. 어. 이쪽으로 왔어. 어, 잡겠는데? 잡겠어요. 다 왔어요. 어, 잡을 것 같은데? 어, 이거. 형님, 이거, 빨리. 야. 빨리. 잡아. 아니, 못 잡아. 빨리 잡으라. 비켜봐. 비켜. 잡으라고요. 빨리 한 마리. 빨리 잡으라고요. 나 다 못 잡아. 빨리 잡으라고. 비켜. 빨리 잡으라고요. 안 먹어, 나. 빨리 잡으라고. 빨리 잡으라고요.
오, 닭. 닭 낚시가 딱. 내가 닭 다 먹자. 오, 네. 먹는 건 먹는데 못 잡어. 아니, 나는 생선밖에 못 잡는다, 이거. 아, 확실히. 발로, 선배, 발로. 빨리 잡으라고요. 발로 막아야지, 발로. 몽둥이 뺐어, 몽둥이 뺐어. 빨리 잡으라고. 빨리 잡으라고. 못 잡는다, 이거. 빨리 잡으라고. 빨리 잡으라고. 야. 몽둥이 뺐어요, 몽둥이를. 야. 빨리 비켜, 나 못 잡아. 빨리 잡으라고. 아니, 안 먹어, 다. 아, 빨리 잡으라고, 지금. 아, 다 왔잖아요, 빨리. 아, 못 잡는다. 아, 빨리 한 번만 더 도전해보라니까요. 오케이, 한 번만 잡는다, 더. 아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잡으라고요. 파이팅! 야, 비켜. 아니, 농담이 아니고, 나 진짜 닭 못 잡는다. 아니, 내가 삼선을 다. 야. 야, 이거 닭 못 잡는다. 안 먹어. 내가 안 먹어. 그 그림이. 뭐란다, 씨. 니가 들어가서 잡어. 아니, 그래서 내가 형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. 이거 그대로 있어주세요. 아, 형이 이제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메이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. 캠핑하고 이런 거 모자까지. 너 이거 뭘 넣은 거야? 아니, 뭘 넣은 거예요? 솔직히 얘기해. 아니, 진짜라니까요. 아, 옷이라니까요. 뜯어주세요, 진짜로. 옷이라니까요. 옷. 나 갑자기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줘요? 아니,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잖아요. 그러니까 옷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형 옷 선물로 준다고요. 빵! 빵! 아, 내가 뜯어서 줄까요, 그러면? 옷 맞는데? 네. 자, 옷이잖아요, 옷.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옷 알아요? 자, 모자랑 이거 벗어주세요. 내가 입혀드릴게요. 아니, 왜? 아니, 선물이라니까요. 아니, 뭐,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? 아니죠. 이거 본 적 있어요, 메이커? 몰라, 나. 이거 비싼 거? 이거 비싼 거예요. 오. 아니, 몰라. 단양이 없어, 그거. 단양이 아디다스, 필라도. 이게, 형. 속옷 파는 데밖에 없어. 그, 요렇게 생긴 거는 입는 사람은 본 적 있죠? 요런 느낌. 없어요? 없어. 아, 진짜로. 형, 단양 박재범한테 얘기하면 바로 알 거예요. 아. 걔는 이런 거 좋아해. 아, 명품 좋아하니까. 예, 예. 명품까지는 아닌데, 캠핑이나 막 등산용품 중에서는 이게 좀 비싼 아, 느낌이거든요. 뭐, 저거 받은 거 아니지? 협찬? 협찬. 어.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에요, 형. 구찌? 예. 어, 감동이다. 아, 진짜로요? 와. 오, 이거 잘 어울린다. XXL인데. 예. 어, 그렇게. 저거 하긴 안 나왔구나. 네. 이 뒤에가 시그니처예요. 시그니처가 뭐냐면 이 브랜드의 상징. 야, 파타고니아. 어때요? 이뻐요? 무슨 이쁜데? 예. 근데 갑자기 선물을 해주니까 왜 냄새를 맡는 거예요? 아니, 그냥. 예. 범수야, 이 파타고니아? 예. 어, 잘 입을게. 야, 아, 선물 받았습니다. 이런 동생입니다, 형님. 비싼 거래. 이런 동생이에요. 얘기하지 않아도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서운해. 어우, 옷 이쁘네, 형님. 아니, 네가 사는 명품인데 또 한번 입어줘야지. 이런 거를 팔공산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팔공산? 예. 네. 안 가봤어. 아니, 대구에는 팔공산이 유명하니까. 난 거기 출신이잖아요. 아하. 네. 옷은 브랜드 이름 기억나세요? 뭐? 뭐?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사준 옷.
명품이라며. 아니 이름은 아예 기억이 안 나요? 난 술 먹으면 원래 영어가 기억이 안 나요. 알겠습니다. 내가 형님 그 너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알아? 알죠. 내가 형님한테 파타고니아 선물했거든. 선물했거든. 아예 그러네. 파타고니아? 이게 파타고니아 맞는 거 같은데? 파타고니아 이게? 그럼 뭔데? 그럼 뭔데? 파타고니아 안 돼요? 아 그럼 뭔데? 자 스탑 어쩐지 옷 질이 안 좋더라고. 외국 거래 사람이 좀 좋은 거 같은데 느낌이. 아 당연하죠. 뭔 소리야? 야. 아니 야 확실하게 얘기해. 너 뭔데? 야 아니 그러니까 사인 주지 말고. 아니 뭘 사인을 줘요. 왔는데 한 달 반에 53,000원 핑크 매직 잉크 어디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묻었다가 없어져. 아 알겠습니다. 뿌려볼게요. 네. 자 이런 데이션 한번 봐봐. 참 없어지네. 나이 보자. 참 없어지네. 매직 잉크였습니다. 아, 진짜 근데 봐봐 이거 없어지잖아. 봐봐 없어지잖아. 이 물기만 남아있어. 없어지잖아. 와 진짜 없어지네. 와 여보 와사비에 간장에다가 좀 찍어 먹으면 맛있겠네. 와사비 간장 줘? 아니 아니 와사비를 줘? 응. 그럼 와서 가져올게. 오! 아씨 아이 아 간장을 진짜 귀에다가 뭐 하는 거야? 어떡하지 이거? 하... 잠깐만 야 간장 냄새가 아닌데? 아씨 아이 화났어! 아 이거 어차피 지워지는 거예요. 뭐가 지워져? 아 이거 지워진다고요. 야 인마 색깔이 이런데 어떻게 지워지냐고. 지워지면 어떡할 건데요? 이건 내게 해도 돼. 아니 이거 만약에 지워지면 어떡할 건데요? 페르타 그러면. 아 진짜죠? 그럼 네 만약에 안 그러면 나한테 100만원 갖고 와. 100만원? 형은 페르타 하는 거예요? 그래 그러면. 알겠어요. 지금 거의 다 지워졌는데. 어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아니 진짜로 잠깐만 이쪽에 옆에 한번 봐주세요. 옆에 이쪽에 한번 왜?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? 아 잠깐만 야 나 배고 야 자 달려 아니야 까마귀가 옷자리가 앉아서 길 앉았던데. 얘는 내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어. 까마귀가 왜 있는 거야 두 마리나. 이 기분 어떻게 해. 야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그게 아니고. 근데 여기는 외국이 아니잖아요. 요즘엔 까치가 나쁘네.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졌다. 와 존나 무서울 것 같다. 가다가 배 아픈 거 아니겠죠? 하늘에서 배 아픈 거. 아니 나 화장실 갔다 가야 돼. 와
야 오늘 엄청 유난히 많다. 저걸 보니까 어때요? 아니 모르겠어.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. 돈 주고 왜 타는 거야 이런 걸. 와 카메라 욕 나오기 전에. 아 욕 하세요 하고 싶으면. 아 유튜브 타서 괜찮아. 욕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. 아이. 지금 약간 표정이 이렇게 남자 파일럿이 그래도 있어줘야지 좀 힘이 있는데 약간 여성분이라서 지금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. 그러신 거예요?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. 하실 때 좀 달려주시면 돼요. 보딩 하듯이 부드럽게. 안 가시면 안 돼요. 멈춤 하셔도 안 되고 진짜 앉으시면 떼고 굴러서 같이 가세요. 형 무섭다고 저는 순간 더 위험해지니까 무조건 달려야 돼요. 세게. 알았다고. 알았다고.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뭐 생각은 못하겠지만 아 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. 난 아파트 70 높이 가갖고 봐도 막 현기증 난단 말이야. 어 까마귀가 저렇게 날아다니네. 아 흔들어요.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슨 돼지예요? 기어져 탁 끌려올 수도 있어요. 네. 너무 놀라지 마세요. 네. 여자들도 다 타잖아요. 다 타지.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몇 살 정도? 90세 가까이도. 예? 90세 가까이. 아, 90세 분도 타시고. 어, 제일 어린 친구가 탄 거는 몇 살 정도? 5살. 5살? 진짜요? 그럼. 어.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? 그치, 5살부터. 어. 형, 5살 애도 타고 90세 노인도 탄대요. 아니 저기 뒤에 비니 쓰신 여성분은 뭐 때문에 터지신 거예요? 아니 아니 뭐 때문에 터지신 건지 그냥 웃겨서 가도 될까요? 예. 어 됐어요? 네. 자 아니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? 아 경력이 저도 지금 오늘 첫 비행이라서. 아 첫 비행이에요? 네. 어제 연습 비행 한번 하고. 아 오늘 손님 비행 오늘 처음이라가지고. 예? 예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네 괜찮아요.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처음이라. 배운 대로만 하면은 괜찮을까요? 그래도 뭐 죽지는 않겠죠. 아 믿어야 돼요 형. 여기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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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이거 완전 기절할 것 같은데. 이따가 저 파일럿님이 엄청 잡아 돌릴 거거든요. 아 얘기해놨어요? 어. 내가 진짜로?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뛰어! 아, 씨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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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주세요. 네. 와. 자, 어떠세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. 너무
다행히 참 잘했네요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예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